최근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월 9일 일본 오사카 유도바와 하구 부근에서 발견된 향유고래로 보이는 몸길이 8m 정도의 고래 때문입니다. 1월 9일 월요일에 발견이 된 이후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고래에 대하여 일본 국민들은 요도짱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일 월요일 발견된 향유고래를 계속하여 관찰하던 오사카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11일 저녁 이후부터 고래의 움직임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방송 매체들은 앞다투어서 고래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오사카에 나타난 고래에 대하여 크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곧 1월 17일이 한시나와지 대지진이고 오사카 역시 그 피해 지역이기 때문이며 고래와 지진은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2015년 5월 29일 일본 남단 규슈의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구지마 소재 신다케산 화산이 폭발해 화산석과 분연이 상공 9km까지 치솟고 화쇄류가 인근 해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폭발 경계 수준을 피난에 달하는 5로 상향 조정해 구치노에라구지마 82가구도 민 137명 주민들이 대피했었습니다. 또한 혼슈 간토 지역 아사마산도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며 정부 관측팀이 정밀 조사에 나섰었습니다. 하루 발생 횟수가 50회를 넘어서기는 2011년 4월 6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후지산과 도쿄 인근의 대표 온천 지역 학코네산도 분화가 예상돼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을 2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도인 도쿄 북부에서는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하며 이틀 전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지진과 화산 폭발들의 발생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치바현 도쿄만에서 며칠 동안 야생범 고래 무리가 목격이 되었고 일본 후코타시의 해안에서 돌고래가 바다에서 떠밀려 올라오는 등의 이상 행동들을 고래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9일 발견된 향유고래는 그 발견 시기와 또한 그 이상한 행동, 예를 들면 거의 움직임이 없이 주변을 그저 맴돌다가 며칠 뒤에 죽었다는 것은 과거 대지진 발생 전에 고래들이 보여왔던 행동과 똑같다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게 보여주는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